안녕하세요. 경미한 여행을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위치한 시사이드 레일바이크를 여행하실 건데요. 바다 위로 쭉 뻗은 인천대교를 달려 영종도로 가보겠습니다. 속도를 올릴 테니 안전벨트를 꽉 매주세요. 시사이드 레일바이크는 4인승 구조로 해안선을 따라 왕복 5.6km의 선로를 타고 달립니다. 자연을 생각하는 에코연료로 운행되는 친환경 시스템입니다. 지치지 말고 열심히 두 발로 굴려주세요. 레일바이크 운행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난 몰라. 눈앞에 탁 트인 해안은 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리는 동안 월미도에서부터 인천대교까지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물대를 못 맞추면 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.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는 동안 다양한 시설물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. 전방에 보이는 것은 경관폭포, 경관폭포입니다. 왕복 소요시간은 대략 40분 정도인데요. 전구간 평지코스로 큰 무리는 없겠지만 튼튼한 친구와 함께 타면 조금 더 수월하게 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. 어느새 반환점에 도착했어요. 속도를 줄이고 턴테이블 위에서는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세요. 행운의 돌림판을 돌려주세요. 돌림판. 저 자식도 손이 지르는데? 우와, 저 우리가 돌리다 보니 해보고 싶다. 돌리는 거야. 바닷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달리면 저 멀리 월미 테마파크도 보인답니다. 전구간 서해를 품은 인천의 명소 시사이드 레일바이크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내리실 때 두고 가는 소지품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. Ladies and gentlemen, thank you, thank you. 민나상, 헌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니하오, 谢谢, 谢谢.